알려져 있는 뭐 우유나 고기보다도 더 칼슘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고구마 줄기까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고구마 맞춤 조리법 알려드렸고요. 네. 네. 당이 있는 분들은 이제 생으로 고구마를 드셔라라고 네. 권해드렸지만 사실 생으로는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선생님께서 네. 생 고구마를 활용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신다고 네.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고구마 생으로 먹기에는 추출할 때 가끔가다 하나씩은 좋은데 이걸 네. 자주 먹긴 좀 힘들거든요. 네. 요거를 아주 김치처럼 자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고구마랑 김치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네.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구마 가지고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볼라 그래요. 고구마 깍두기. 네. 고구마 깍두기. 네. 신기하죠. 네. 근데 요거는 즉석에서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여기 지금 고구마가 있는데요. 요 고구마는 호박 고구마하고 일부러 자색 고구마를 제가 좀 섞었어요. 네. 이렇게 섞어 먹어야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다른 네. 고구마보다 호박 고구마, 자색 고구마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네. 호박 고구마가요. 다른 밤 고구마나 네. 이런 고구마보다 살짝 무른 식감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에는 네. 아주 좋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요거 안토시안 풍부하잖아요. 생으로 먹으면 더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양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럼 요거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냐면 양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좀 치커리인데요. 치커리를 넣냐면 고구마가 살짝 천연의 단맛이 있잖아요. 이 치커리가 약간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섞이면 아주 궁합이 좋아요. 식궁합이. 네. 요거 들어가고요. 제가 양념장 먼저 만들게요. 네, 만들어 네, 양념장 만드시는 거 네. 따라가 볼게요. 네. 네. 고춧가루 먼저에다가요. 네. 이게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네. 조금 섞습니다. 여기도 다시마가 들어가네요. 네, 네. 그래야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감칠맛이 네. 나겠죠. 그리고 여기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맛술 좀 넣고요. 맛술을요? 네, 맛술 넣게 되면 그 맛술에 있는 성분 자체 때문에 제가 아까 치커리랑 양파 넣었잖아요. 네. 그 풋내를 좀 없앨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요거는 약간의 올리고당인데 요건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요 제가 금방 먹는 겉절이식 먹는 그 깍두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식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잘 섞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냥 깍두기 할 때 양념하고 같은 거죠? 아주 똑같아요. 네. 아주 똑같아서 네. 아마 만드시기 굉장히 좋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네. 참기름을 저는 조금 넣어요. 그래야 훨씬 더 이렇게 섞임이 좋거든요. 이렇게 네. 다 양념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세요. 소금 한 두 꼬집 정도만 넣고 네. 간을 하면 이거 제가 한번 묻혀볼까요? 이제 네. 자 묻혀보겠습니다. 이 깍두기에다가요. 재밌네요. 네, 여기다 이제 고구마 넣고 그다음에 양파 좀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매콤하면 또 먹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 조금이랑 네. 그다음에 식감을 주기 위해서 홍고추도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쪽파. 제가 아까 다진파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이거 네. 버무리세요. 어유 예쁘다. 이게요 양념 맛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념에 씹히는 고구마 맛으로 맛있겠다. 먹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아, 네. 아주 새콤 그다음에 고소한 게 막 올라오죠. 올라와요. 올라와. 아니, 근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네. 가을에 단강 김치를 먹어봤거든요. 단강 깍두기. 단강 깍두기 같은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 네. 네. 좀 아삭하고. 이렇게 해서 네. 버무리시면 아주 맛있는 고구마 오. 즉석 깍두기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일반 다른 깍두기처럼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되죠? 숙성 안 하고요. 이거는 네. 바로 겉절이처럼 바로 드시는데요. 네. 밑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네. 치커리 좀 깔고요. 네, 깔고요. 깔고. 깔고 예쁘게 이것 좀 이렇게 담을게요. 바로 만들어 네. 바로 낼 수 있어서 좋네요. 오, 정말 맛있겠다. 맛있겠죠? 아니 굉장히 깍두기네 고급스러운 깍두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삭아삭한 생 고구마를 조금 많이 듬뿍 드실 수가 있어서 네. 고구마 건강에 좋대는데 이렇게 해서 잡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무 깍두기만 먹어봤는데 고구마 깍두기 네.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볼게요. 오. 소리 들으셨어요 방금? 사각 달다 달아. 식감이 너무 좋네. 식감이 너무 좋죠. 네. 숙성을 전혀 안 시켰는데도 네. 단맛이 올라와서 네. 맞아요. 천연의 단맛이 딱 입안에서 싹 씹히거든요. 그런데다가 양념이 또 맛있어서 요거 밥이랑도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하게 짜지 않아서 좋아요. 맞아요. 고구마가 들어가서 네. 염도도 약간 조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밥도 좋겠네요. 비도 오는데 어머니도 저희 공깃밥이 있으니까 저 깍두기에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김치에서 네. 먹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뼈를 생각한다면 고구마나 고구마 줄기를 말려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거 한 바구니 끼고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고구마 말랭이 집에서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잠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고구마. 달달한 맛에 영양까지 듬뿍. 고구마로 맛있는 간식 만들어볼까요? 첫 번째, 초간단 고구마 말랭이 만들기 해볼까요? 고구마를 살짝 익힌 후 1.5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담은 다음 랩을 씌우고 구멍을 뚫어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동안 익혀줍니다. 한 번에 오랜 시간 돌리면 고구마가 까맣게 타버리기 때문인데요. 2분 뒤 랩을 벗겨 1분 동안 식힌 다음 이것을 다시 전자레인지로. 이 과정을 5회에서 7회 반복하면 쫄깃하면서도 말랑말랑한 고구마 말랭이 완성! 다음 간식은 바삭하고 달달한 고구마 맛탕인데요. 먼저 한입 크기로 썬 고구마를 예열한 기름에 넣고 달라붙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노릇노릇 튀겨줍니다. 튀긴 고구마를 건져서 기름을 빼주고요. 이젠 시럽을 만들 차례인데요. 맛탕 시럽을 만들 때 불을 켜기 전에는 저어도 괜찮지만 불을 켠 상태에서는 젓게 되면은 고체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젓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설탕 시럽에 고구마를 넣어 잘 버무린 다음 검은 깨를 뿌려주면 바삭하고 달달한 국민 간식 고구마 맛탕 완성! 다음 간식은 알록달록 고구마 경단. 삶은 고구마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잘 으깨줍니다. 다음은 경단을 빚을 차례인데요. 손에 물을 약간 묻힌 상태에서 경단을 빚어야 고구마 반죽이 손에 붙지 않아 동글동글 예쁘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카스테라 빵과 세글리프의 가루를 넣어주고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완성된 색색의 가루에 경단을 굴리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 경단 완성입니다. 맛과 영양이 듬뿍 가족을 위한 건강 간식으로 고구마 어떠세요?